자, 그래서 일단은 그 HLB 쪽에 조정식 선생님께서 들어가셔서 개장 초부터 해서 뭐, 잘 들어가셔서 수익 발생시킨 부분, 그런 부분 축하드리고요. 최고점이 10만 2천 원이었으니까 우리 기준에서의 기준이라면은 눌림이 만약에 나왔을 때 들어가셨다면 9만 2천 원 기준, 그 범위에서의 수익도 되고, 그리고 개장 초에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으로 쭉 뻗어 올렸기 때문에 고점 돌파할 때마다 따라 붙으셨다면 뭐 20%대 수익까지도 가능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상한가 이탈됐기 때문에 상한가에서의 차익 실현,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매직계산기에서 우리가 같이 놓고 본 것처럼 3%의 기준 99,200원까지 밀리면은 뭐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 그 와이젠터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따라붙는 것도 우습죠. 그런데 어차피 그 개장 초에 여기서 일찍 따라붙었다면 따라붙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간 이유는 우리 쪽에 이제 업종 대표주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편입 과정 속에서 이제 종목을 너무 확대할 수 없어서 들여다만 봤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의 기준이다, 아직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고점을 또 넘겨도 따라 붙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비중을 이제 뭐 수익이다 해서 뭐 5%, 10% 드리기보다는 뭐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문자는 안 나가요. 문자는 어차피 안 나가니까 요 기준에서 이제 1% 정도 교육용으로, 아, 진짜 얘가 이 고점을 또 넘기고 오후장에도 더갈수 있을까? 그건 뭐 사실 누구도 모르죠. 근데 지금의 거래량, 지금의 수급 강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고점 넘기면 계속 거래가 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추가적인 고점을 넘긴다는 얘기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 일반적으로 다 바닥 종목을 원하고 눈으로 봤을 때싸 보이는 오늘 당장의 등락률이 안 나와 있는 종목을 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단기 공략주, 오늘 당장 내가 변동을 노리고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점을 계속 넘기는 종목을 잡고 가야죠. 그 수급 강도를 계속 기대하면서. 그래서 일단 와이젠터 같은 경우는 이제 5분봉 기준에서도 일단은 요 기준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예를 든다면 올라타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서 3분의 1 이상의 조정을 주고 다시 되돌렸을 때 고자락에서의 편입 기준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자락에서. 그리고 이런 종목은 조금 편안해지는 게 누적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 이렇게 꺼내놓은 건데,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제 그이 누적 수급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다시 들어올릴 때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는 공격적으로 진입을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앞전에 누적 수급까지 감안한다면 이그 편입 단가 프리미엄이 지금 사실상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거래량 터지고 요 앞전의 흐름처럼 6월 말 7월 초순의 흐름처럼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이 확대될 때 그때 기준을 좀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얘기 나오고 러시아 쪽에 백신을 등록했다는 둥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모더나 쪽의 백신 뭐 1억 달러 어치를 계약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심리적인 안정 부분에 여행 뭐 엔터 이쪽도 뭐 공연 못해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이제 그 변동성도 확대돼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종목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누적 수급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꼬리가 달리더라도 버거운 부분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15%이기 때문에 고점을 넘길 때 따라 붙더라도 이거는 이제 뭐 한테 뭐 늦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라고 한다면, 개장 초에 잘 봐서 갭상승이잖아요. 사실 갭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오늘 그 4%입니다. 개장 초에 잘 봐서 따라 붙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뭐5% 범위를 두 차례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10%의 기준에서 5% 5% 두번 편입하고 추가 강세가 나오면 그 강세 쪽에 따라 붙는, 편입하고 눌림이 나오면 뭐 부담 갖지 않고 밑으로 밀려 내려올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면은 사실 이런 종목에서도 단기 수익은 충분히 발생이 됩니다. 여타 이제 그 제약바이오 비이성적인 변동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요 그 주봉 정도로 놓고 보시면 수급이 어때요? 최근에 그러면 좋지만은 예, 작년 연말에 좀 좋았다가 물량이 튀어나왔다가 다시 이제 개선폭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차이점 부분이 있다 그랬죠. 지금 기준의 흐름에서는 이제 요 앞전에 돌파겸 나올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다 그대로 횡보 과정 거친 이후에 목표 주가를 그대로 넘기는 흐름이 된 거고 새로운 갭이 발생되는 구간으로 설정을 한다면 목표 주가는 조금 더 높여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오늘 뭐 매매성이 강도 있게 나가지는 않고 들여다보고 아쉽네요. 우리 주력을 채우다 보니 예, 수익 종목을 좀 정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종목도 들어가겠습니다.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종목은 시장에 많이 있잖아요. 장중에 지금도 검색하면 이제 이런 종목 군들이 나오죠. 어? 성공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거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보자. 이런 종목은 많이 나온다. 그래서 HLB, Y젠터. Y젠터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고점을 넘기면 HLB는 못 따라붙습니다. 차익 실현의 기준인 거고 Y젠터는 고점을 넘기면 지금 고점이 5만 700원인데 넘기면 어떻게 해요? 따라붙는다니까요. 1%, 5%씩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그 편입 비중, 현금 비중이 좀 높게 형성돼 있으신 분들 뭐 그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고점을 넘기면 이제 5만 5천원, 5만 7천원 뭐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제 이제 뭐 합리다님이 말씀 주셨나? 그 삼성물산을 조종식 선생님이신가요? 삼성물산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같은 경우 좀 움직임이 있었고 어찌됐건 그쪽의 흐름이 삼성물산이 어제 막판에 강세를 띄면서 8%의 강세까지 연출이 됐어요. 오늘 기준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는데 이쪽도 우리 주력 잡다 보니까 멈칫멈칫하고 말았죠. 그리고 아쉬운 거는 또 엊그저께 우리 그 방안에서 하나생명하고 삼성생명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린 뭐 금융지주사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삼성생명이 이제 보험업체 기준도 될 수 있고 금융주들이 요즘 뭐 강세를 띠니까 또 한 가지는 삼성물산과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아무래도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의 이슈도 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런 쪽도 이제 삼성물산 또 삼성생명 아무리 보시피게 이제 꼬리가 달리는 상황이지만 뭐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보다 이제 먼저 좀 들어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스스로의 매매가 또 원활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실질 들여다보는 종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에 어제부터죠. 어제 시젠 그 정리하고부터 오늘까지가 아마 제 입장에서는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전에 월말부터 지난주까지 또 하다못해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엄청났었죠. 뭐 들어가는 종목마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와버리니까 들어가자마자 당일 기준에 극대형주에서 고르던 흐름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 보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차분차분하게 하여간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IS도 매번 보기만 하고 우리가 담지를 못해요. CIS도 교육용으로만 계속 오픈이 돼 있고 장대항공 터지고 이틀 눌리고 이제 다시 강세 흐름인데 주력주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 뭐 저런 변동성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추세의 흐름 놓고 보는 거고 단기 공략주는 이제 터질 때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에이텍도 어제 그 방송 가지고 나가고 야간에 이제 또 교육을 일부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 창피한 거죠.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근데 이제 금융 당국이 지금 뭐 이러한 흐름들을 그냥 냅두고 뒷짐지고 있다 보니
장난치기엔 참 좋은 종목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3,400억이잖아요. 근데 이런 물량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내놓지는 않아요. 계속 간다 해버리니까 계속 파킹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세일즈가 돼서. 어찌됐건 뭐 수익만 낼 수 있다면 뭐 모으는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에이텍의 경우는 일단 17%라서 우린 따라 붙진 않습니다. 다만 개장초에 약보합에서 돌려줬을 때 따라 붙을 수 있었는지만 여러분들이 복귀 교육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5분봉 기준에서 개장초에 밋밋하다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은 이 정도에서 터진 거죠.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터지고 앞전 고점 넘겨주는 흐름.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자락에서 뭐 38,000원, 39,000원. 어찌됐건 하여간에 뭐 단기 공략주라든가 관심 가졌던 종목군들 또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오후장에 우리 종목군에서 뭐 LG화학이 됐든 현대차가 됐든 넷마블이 됐든 KB금융이 됐든 LG전자가 됐든 또 시원한 강세 흐름이 좀 연출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DBI텍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5.91%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RF텍의 오늘 그 변동성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더 실리고 있으니까 RF텍의 변동성 한번 보고 차익 실현 여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도 일단은 차익 실현에서 가벼움을 가져갈지 여부를 고민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너무 많은 그 종목수가 있으시면 좀 압축을 하세요. 어제 이제 그 말씀해 주셨을 때 사다 보니 문자 오는 대로 사다 보니 11종목이에요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의도에서 막 그 쭉 늘려드린 건 아닌데 일단은 하여간에 좀 압축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